안녕하세요, 미션의 션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아이폰 12S의 팁스토어 유출 소식에 이어 아이폰 13이 될 수도 있는 올해 9월 이벤트에 출시 예정인 아이폰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이폰 12S 혹은 13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꼭 참고하세요.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아이폰 13에 이은 아이폰 12S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새롭게 올라온 팁스터들의 따끈따끈한 소식과 루머들을 기반으로 아이폰 13 디자인과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폰 13일 수도, 12S가 될 수도 있는 9월 출시 아이폰에 대해서 편의상 지금은 우선 아이폰 13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첫 번째 기능으로는 노치 축소입니다. 노치를 완전 없애는 풀스크린 기술은 아직 한계에 있기 때문에 아이폰 13 기본 모델과 프로급에 장착될 라이다 센서와 페이스 아이디 구성 요소를 통합하고 전면 카메라까지 소폭 줄여서 높이와 폭이 줄어든 노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카메라를 디스플레이 아래에 심는 UTS, 즉 언더드 스크린 기술은 터치 아이디까지는 가능하나 카메라까지 뒤로 숨기는 기술까지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터치 아이디 적용. 비밀번호와 페이스 아이디 얼굴 인식을 넘어 사용자들이 아이폰을 잠금 해제하는 새로운 방법을 추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니는 1년 동안 페이스 아이디 이용은 정말 답답했죠. 블룸버그의 새로운 보고서에서는 애플이 2021년 아이폰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업그레이드 테스트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판 도끼, 즉 터치 아이디입니다. 앞서 말한 UTS 기술 기반인데 이미 갤럭시에 적용되었을 정도로 새로운 기술은 아니며 광학식과 초음파식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갤럭시의 초음파식은 건조할 때는 인식률이 떨어진다는 문제와 가격이 비싸고 빛이 투과돼서 센서가 비친다는 이슈가 있었죠. 애플은 기존의 맥과 아이패드 등에서 사용 중이던 위저가 어려운 정전식 방식에서 광학식을 더한 하이브리드 센서로 보안을 더 강화하여 애플만의 보안 차별성을 두고 출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향상된 5G 네트워크 적용입니다. 현재 국내 5G 네트워크 기술은 밀리미터파 기준으로 저주파 대역대인 sub-6 GHz가 대부분인데 아이폰 13 모델에서는 이보다 좀 더 빠른 속도의 밀리미터파 대역을 사용할 수 있는 안테나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통신사는 6GHz의 대역, 즉 sub-6 대역의 통신을 제공하고 있고 미국의 버라이즌과 같은 경우에는 넓은 주파수 대역의 고속 대용량 전송이 가능한 밀리미터파 대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G의 100배 빠르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의 5G는 밀리미터파 대역에서의 가능한 일입니다. 갤럭시 Z 폴드 2에 밀리미터파 안테나가 들어갈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결국 들어가지는 않았죠. 국내 통신사에서는 아직 밀리미터파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말기가 그러한들 무용지물입니다. 네 번째, LTPO OLED 디스플레이 적용입니다. 애플이 개발한 LTPO 디스플레이 공정 기술이 적용된 OLED 패널에 120Hz 주사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TPO 기술은 120Hz의 높은 주사율로 인한 전력 소모는 줄이면서 지금보다 더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높은 주사율은 게임이나 VR, AR 분야에서 지금보다 훨씬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좀 더 보기 편하게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폰 포트리스 적용입니다. 아이폰 13 모델에서는 포트를 아예 없앤 제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죠. 작년 맥세이프 충전기를 출시하면서 불거진 루머입니다. 존 프로서도 이에 대한 언급을 해서 루머에 불을 지폈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맥세이프를 팔아먹기 위한 또 다른 애플 전략이기도 합니다만 충전과 동시에 케이블을 통한 데이터 송수신을 대체할 안정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카메라입니다. 센서 시프트 OIS 기능 개선과 삼성의 고배율 잔망경 카메라를 납품한다는 소식과 함께 약 10배 이상의 고배율 줌 카메라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 화질에도 개선이 보일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네요. 라이다 센서 적용이 13에서는 프로 외에도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개선될 새로운 소식으로는 배터리 문제로 두께가 0.26mm 정도 더 두꺼워질 전망이고 디자인 룩은 당분간 깎아지듯 떨어지는 슬레이트 룩 통일성을 가지고 가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폰 13이 될지 12S가 될지는 모르지만 서양에서는 13이라는 숫자가 불길한 징조를 나타내는 샤머니즘 성격이 있어서 12S를 쓰고 13은 건너뛰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13이든 12S든 우리가 원하는 9월 새로운 아이폰의 기능 개선에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1년 9월 출시될 아이폰 13 혹은 12S에 대한 소식이었고요. 어디까지나 분석가들과 팁스터들의 루머 소식들을 기반으로 정리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구독자분들께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다음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션이었습니다.